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겠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이 생생경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엔잡 2탄은 일자리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잡이고요. 오늘 시간은 노인 일자리를 들여다봅니다.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사모펀드 시장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펀드 하면은 외환은행 론스타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국내 사모펀드도 많아졌고요. 인수합병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사모펀드 활성화 쪽으로 풀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뭐 괜찮게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거래시장은 예.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7.68포인트, 2048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8.76포인트, 690.73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뭐 가장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쪽에서는 1588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34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역시 뭐 순매수 아주 소폭이지만 한 순매수면서 끝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끝났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건 뭐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지 않습니까? 금리나? 예, 금리나 예.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부분이 어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경기 부양이나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5중 전회라고 하죠. 네,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 네. 이게 23일 날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그 5중 전회 자체가 지금 27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시작되는 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얘기는 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금리를 내린 걸 보니까 네.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더 얘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계획, 즉 13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회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그러한 이유로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찌됐든 또 현지 시간으로 보게 되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미국 FOMC가 열리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 18차 5중 전에는 오늘부터가 맞는 것 같은데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23일은 기준금리 인하위를 제가 예. 보고 있다가 예,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유럽에서도 뭐 양적 완화 기대감이 있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또 금리 인하 바람이 부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보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에서만 한 6,700억 위안 정도가 추가적으로 풀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18조 2천억이라 좀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후폭풍, 그러니까 금융기관 뭐 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부분만은 아니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럽 22가 추가적으로 돈을 풀 정도로 유럽 시장 자체 이렇게 안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고요. 다만 그동안 전 세계 금융기관 자체, 전 세계 이제 그 나라들 자체를 전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슴 졸이게 만들었던 예.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올리게 되면은 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큰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역시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올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그러고란 여러 가지 그 요인들 때문에 오늘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오전은 사실 시장이 좀
그 플러스 부각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네. 장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올려놓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지금 환율은 오늘 그 아침에 좀 빠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5달러 환율이 거의 한 10원대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이 빠졌다면은 우리 원화 가격이 조금 오른 거니까 수출주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됐겠네요. 지금 1133원 정도로 이제 끝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하고 달러 관계보다는 예. 우리 원화하고 일본 엔하고 관계 엔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엔화하고 달러하고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경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좀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달러 강세 자체가 사실은 미국 그 수출 기업들한테 그다지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당분간은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중요한 경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황에서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의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경제 계획 5중전회가 개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플레임은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줄여서 5중전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5중전회에서 논의되는 게 그 5개년 계획을 짜게 됩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네, 13차 5개년 계획이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될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창타이라고 해서 이 뉴노멀, 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존 제조업 구조를 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런 것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5중전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뒤쪽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조업을 뭐 IT나 서비스 산업 쪽으로 좀 돌리는 방안, 국유기업을 개혁하거나 민영기업을 확대하는 것,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해소, 또 빈부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됩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국방 기술 이런 것도 논의되고요.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끌었던 화두인데 1대1로라고 해서 육상하고 해상 실크로드를 예. 재구축한다라는 방안,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또 알셉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런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국제 이 교류 이런 네. 것 등도 다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것으로 깔려있는 게 네. 성장률이고요. 이게 최근에 그 3분기에 7%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시장에 쇼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영향을 줬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다양한 방안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국유기업을 개혁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개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거품이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란 얘기도 있고 참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 예. 꼬여있던 속에 있던 문제들이 불거질 네. 텐데요. 덮어놓고 계속 가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게 상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시진핑이 상당히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반부패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반부패가 그 안에 엄청 많이 있다라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걸 5중전회를 앞두고 또 네. 금리를 인하했어요.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요. 예. 벌써 1년 만에 한 6차례 기준금리를 그러게요.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23일 밤에 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1.75에서 1.50으로 낮추고 대출 금리는 4.60에서 4.35로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예금 금리 상한선도 폐지를 했고요. 예. 작년 11월부터 6차례 금리를 내린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이 3분기에 6.9%로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겠다며 이렇게 양적 완화를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그 기준금리 인하로 이 중국의 통화 유동성이 확대되는 규모가 약 6,5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15조에서 14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 풀리면 경기 회복에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뭐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양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중에 돌아간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이렇게 몇 배수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예. 이 총량이 묻히는 거라 실제 숫자는 이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효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통화를 늘리는 게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당장 이 중국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그 다음번이 됐는데 그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몰타에서 회의를 가진 뒤에 기자회견장에서 12월 회의에서는 우리가 추가 통화 정책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예. 양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보다 더 센 거를 발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센 게 뭘까요? 뭐 액수를 늘리는 걸 수도 있고 네.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유럽도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일본도 아베노믹스에서 계속 돈을 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연내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좀 서로 치고받고 하면 각국이 환율을 자국 환율을 더 떨어뜨리려는 네.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의 매매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정부의 표현이지만요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이 좀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9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좀 그 감소세를 보였는데 네.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하고 중대형 미분양 주택은 감소를 했지만 공급 과잉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또 중소형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32,524가구인데요. 전달보다 2.6% 826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네. 수도권은 15,889가구로 8.4% 정도 줄었는데 지방이 17,975가구로 전월 15,809가구보다 13%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충남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천안, 당진, 서산 이런 지역에서 1,600가구 정도의 물량이 미분양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규모로 보면 어떤가요? 그 85제곱미터 이하가 1,237가구가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중대형이 좀 많이 미분양으로 나타났는 그랬었는데 예. 85제곱미터 이하면 20평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미분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유효한 신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급 과잉의 시그널이 나타나는 신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공급 과잉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지역별로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제조업 경기에 대한 전망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 조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산업연구원에서 경기실사지수, BSI라는 예. 지수를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3분기 그 제조업 경기실사지수가 85를 기록을 해서 2분기에 이어 좀 낮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BSI라는 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숫자를 뽑아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설문조사한 기업 중에 낙관적이다라고 생각한 기업이 많으면 100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요. 예. 더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으면 100보다 낮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85라는 거는 100보다 낮다고 비관적이라 생각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부문별로도 이 숫자들을 다 뽑는데요. 내수가 83, 수출이 91, 경상이익은 84. 대부분 좀 100보다 낮고 2분기보다 좀 악화되는 그런 숫자로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 정밀기 부분이 좀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 최근에 다 이렇게 언론에 회자됐던 네. 좀 안 좋다고 했던 업종들은 좀 다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4분기 되면 좀 나아진다고 하나요?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BSI 전망치도 항상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네. 전망은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망치는 항상 실제 지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100보다는 좀 밑으로 나타나서 4분기 전망 BSI가 97로 나타났고요. 3분기에는 전망치가 99였는데 네. 그거보다도 좀 낮은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100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 물처럼 마시죠. 예, 하루에 1리터는 마시죠. 저도 지금 너무 졸려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네. 예, 커피는 약간 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커피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 관세청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이 커피 수입량을 계산을 했더니 10만 2,500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누적이 9만 9,400톤이었으니까 이거보다 3.2% 정도 늘어난 건데요. 작년 기록이 이 수입 중량을 챙기기 시작한 게 1990년 이후인데 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 작년 수준보다 올해 3분기까지가 더 많았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라면 작년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별로는 베트남 커피가 2만 600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브라질이 2만 400톤, 콜롬비아, 페루, 온두라스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4억 1,6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많군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희용 기자였습니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베인.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입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프로젝트 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에 이수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신 분들이 선물을 받으실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료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2015 리스타트 자폐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폐어에서는 어떤 안내를 해주고 계신 건가요? 그 여러 가지 일자리관을 통해서 중장년층하고 경력단절 여성들 그리고 청년층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여러 부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퇴 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남자 중장년층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의식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새로운 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던 일과 관돼서 좀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스의 특징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해서 이 일자리를 소개하러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게 된 여성분들이 부스 소개를 나왔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구하러 온 여성들이 아 나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저분들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희망을 얻는 모습이 저희로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자 그리고 구직 기업 또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3회째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져서 올해 천여 개의 일자리가 지금 제공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직을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어서 참가 시민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73세인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죽겠어요. 내가 무슨 자격증은 한 6개가 돼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기 나한테 전화로 왔더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려봤어요. 물어보고 나이 70세 넘어졌다면 안 써요? 나 이렇게 몸이 튼튼한데 안 써도 오늘 어떤 거 그럼 알아보시러 오신 거예요? 취업할 때 마땅한 데 있나 싶어서 보러 왔죠. 나이 들으니까 나이 제한 있는 데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54세. 네, 그게 개인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결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2015 리스타트 자폐어 현장이었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 누구나 당당한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는 무엇?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2탄입니다. 프로젝트 잡이고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심층적이고 연속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없어서 다들 고민인데 노인들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 노인 일자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생생경제에서 은퇴솔루션 주고 계신 분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예. 일이든 일하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또 그래도 예. 의미를 또 찾아가려고 하기도 예, 하고요. 예. 너무 일에 또 모든 걸 몰입해도 안 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일은 또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예. 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노인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뭐 지금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빠르다고 그러지만. 그래요? 예. 속도가 상당히 빠르긴 하던데. 예.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한번 데이터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750만 명 되는데요. 30년 후에 2,100만 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1,400만 명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모여 사는 부산만한 도시가 3개가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와.
2050년이면은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가면은 전체 인구는 줄 수 있잖아요. 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2050년 가면은 줄어드는데요. 뭐 그런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이렇게 거의 1,400만 명이 증가하니까 거의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아우토반 1차선을 열심히 한 4,50년 달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우토반은 멈추지 않는 고속도로잖아요. 제일 빨리 1차선이 제일 빨리 달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한 700만 명 정도의. 이제 제가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가르치거든요. 예. 그중에서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고용률을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이제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예. 3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낮은 편이죠?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55세 이상의 이제 그 고령자라고 그러는데 고령자 고용률을 따지자면 예. 그 60% 정도 수준으로서 뭐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을 하는 편이고요.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들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해서 맞아요. 사회는 이렇게 갑자기 신체적으로는 변화를 하는데 사회가 그걸 못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불일치가 지금 막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용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아닌지.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고용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한 4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임금 근로자 중에 약 80%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일용직 예. 뭐 이런 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임금 근로자가 57% 정도가 되겠죠. 임금을 네. 안 받는 사람. 그런데 이 중에 80%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도 좋으면은 좋은 퀄리티의 자영업자면 좋은데요. 자영업자의 한 57%가 농림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이에요. 은퇴 없이 별 일하시는 분들이 예. 예. 농촌에 계신 분의 통계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밑에 고용 그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혼자서 있는. 그렇군요. 예, 이게 영세 그렇습니다. 자영업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취업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임시직, 그다음에 일용직, 그다음에 네. 영세 자영업, 그다음에 농림업 종사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일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다라고 볼 수가 극히 적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업종은 어떤가요? 예, 업종은 이러다 보니까 농림업 비중이 높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자의 분포하고 비슷한데요.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 아직도 농촌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네. 농림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현재는 한 37% 수준이고요. 네. 서비스업이 55%에서 둘을 합치면 한 92% 정도가 농림업과 서비스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조업, 네. 관공업 이런 쪽이 주된 중심인데 이쪽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 취업 노인의 업종은 대충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은가요? 예, 적은데 요즘 특징이 이제 사무직과 기술 기능직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평균 임금이라든지 이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뭐 그 고용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소득도 거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임금이 2014년 현재 6,247원인데요. 시간당.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당이요. 2014년 현재 그 최저임금이 5,21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한 77%에 이르고요.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나이가 들면은 예전에는 예. 이제 쉰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일하려는 데는 아무래도 돈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속된 말인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요, 속된 말이 아니라 예. 뭐 돈을 예를 들어 뭐 더 많은 탐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속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나이 들어서 탐욕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이 생계형 생활비. 부분입니다. 예. 생활비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생활비 마련이 한 80%, 용돈 마련이 9%이니까요. 네. 이 둘 합친 거의 90%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OECD 같은 데서 노인 빈곤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OECD에서 탑이죠.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 수준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바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적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미흡하죠.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퇴직 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늦게 출범을 하고 네. 그다음 중간 정산도 많이 하고 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생활비 마련이라고 하니까 꼭 일자리가 예. 있어야지 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외에도 이제 노인들이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예. 즐거움, 능력 발휘, 건강 유지, 뭐 친교, 예. 시간 보내기 이런 등으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의 비중은 아직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제 좀 크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통계들은 현재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네. 그 나이대에 접어들 때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지금 계신 분들에 비해서 우리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의 활용도 이런 면에서 훨씬 다른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하면 형성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열악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70세까지 네.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무슨 말이냐 80세까지는 예, 일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진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예.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의 데이터상으로는 좀 열악하게 보이지만은 향후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 친화형 직업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생길까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시니어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도 많아지고 교육 수준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직업군은 거의 12,000개 정도로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훨씬 아직 직업이 덜 분화되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뭐 향후에 다양한 직업군이 생길 테니까요.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울하게 보지는 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요. 네, 개척해 예. 나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분들이 있다. 예. 예, 프로젝트 지벤잡 오늘 2탄이고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7번째 시간입니다. 노인 일자리,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을 주제로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 고용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도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예. 거시적 미시적으로 이제 보실 수 예.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열악한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서 퀄리티가 좋은 것보다는 이제 열악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저성장에 접어들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빨리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그렇죠.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업이나 내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그만큼 증가하지만 제조업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네. 성장하더라도 고용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언론도 그 숫자는 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주로 네. 서비스업 이런 쪽입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고요. 미시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수명은 좋아졌고 사회적 인프라는 그걸 못 받쳐주고 네. 이런 갭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을 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고용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이 간의 인식차가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하려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한 2년 지나야 직장 그 물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직장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던 이런 때 습관에 물이 빠지려면 한 2년 있어야 이제
좀 나아진다 이런 말이고. 2년이면 빠른데요, 그래도? 예. 최소한 2년입니다. 네, 최소 2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사회가 아직 그만큼 분화가 안 돼 있고 내수업종이 서비스업이 분화가 안 돼 있어서 네. 고용을 하려는 측에서도 노인 친화적인 사업 이나 예. 업종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화적인 업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업종이 아직은 많이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쪽 수요층이 아직 많이 증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그쪽에 편입되면서 네. 그런 직종이나 업종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상담업 같은 경우에도 예, 경험이 풍부하니까 가능할 예,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수요자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노인 상담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사실은 노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향후 30년 동안에 네. 약 1,400만 명이 증가하니까 그만한 소득이 많은 노인들의 수요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는 조금 도전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들 같은 건 좀 나와 있나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2004년부터 사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에 한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중에 사회공헌형이라고 해서 주로 공공분야인데요. 네. 이 부분의 일자리가 거의 80%이고요. 시장형, 거의 민간부문형인데 이런 부분의 일자리는 한 10% 정도로 주로 이제 공공부문으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회공헌형, 공공부문이라는 게 어떤 일자리를 뭐 말하죠? 쉽게 말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치료사업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런 그래서 노인치료사업이라는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 사업 명칭을 노인 사회 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노인의 활동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은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적은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거 이외에도 소득이 있는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층에서는 다양한 사회 활동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직장물을 2년 지나서 다 뺐다고 하더라도 네. 안 뽑아주면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내가 뭐 퇴직금 받은 걸로 창업해보지 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보면은 청년들의 창업은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네. 노인들의 창업도 지원을 해줄까요? 지원은 해줍니다. 지원은 해요? 예, 예. 방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하는데 지원은 해주는데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단순 창업하는 거는 사실은 위험합니다. 네. 예,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자본 창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치킨집이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극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베이비 부모들이 50대로 접어드는 베이비 부모들이 10년 동안 800만 명입니다. 와. 예, 이 사람들이 또한 이 사업에 뛰어들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치킨집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은 향후에 거의 레드 오션 이라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좋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 예. 좋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형 창업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걸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본이 필요 없고 기술이라는 것은 또한 오래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전문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전문성, 기술을 익힌 그런 창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직종은 현재 한 11,000개 정도이고 미국이나 선진국이 한 절반 수준인데요. 그러면 예. 2만 몇천 개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회가 분화되고 사회의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은 사람들의 요구나 욕구도 훨씬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향후 다양한 직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니던 은행에서 한 30년 예. 나오셨는데 이제 그림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 최초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 그래서 아이패드 화가라는 아이패드 화가. 예. 그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요.
예. 그 캔버스에 그리면은 네. 유화나 재료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건 디지털이니까 예, 복사해서 많이 맞습니다. 생산이 가능하고요. 예, 예, 예. 예. 많이 생산하면 이제 가격은 떨어질 테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텐데. 네. 예. 자그만하게 이렇게 액자나 이런 데서 넣어서 또 팔고 그러는데요. 네. 요즘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분도.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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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양한 직종을 이제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코칭.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종을 개발해주고 서로 아이디어를 이제 코칭을 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제가 어디에 이제 강의하러 갔었는데 한번 어떤 이제 클래스에서 네. 향후 자신의 명함을 만들기 아, 해가지고 네.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명함을 만들어놨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던가요? 그럼 뭐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아 그래요? 되게 전문적으로 예.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세한 작은 부분 하나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자신의 이제 비금전적 네. 그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사회가 진행되어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화성에 갔다 오면 뭐 네.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다. 그럼 그 스트레스를 네. 풀어주는 뭐 상담사 아, 물론 뭐라든지 네.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네. 생각할 네. 필요가 있죠. 유망한 직업 중에 보면 그래서 상담사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상담은 네. 또 말을 잘해야 되고 네. 경험도 풍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경험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도 기술이죠. 예, 그래서 요즘 석사 과정에서 제일 치열한 과가 심리학과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사회복지학과와 심리학과가 네. 제일 치열합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예. 할 수 있는 거 말고 예. 선호하는 일자리나 직종은 어떤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데이터로 설문조사된 게 네. 있습니다. 그 향후에 이제 인기 있는 직종으로 놓은 것이요. 한국어 교사, 오. 사회복지사, 예. 바리스타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한의사, 소믈리에, 공인중개사, 뭐 산림해설사, 역사해설사 뭐 이런 오. 것입니다. 많이 좀 들어보셨을 좀 겁니다. 들어본 예. 듯한. 예. 재미있는 게 이제 그 향후의 고령화 그리고 향후의 어떤 관광산업 이런 쪽하고 이제 많이 관련된 산업의 분야로 보면은 예. 예, 사실은 이 산업이 성장할 부분의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예.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좀 특이한 직업들이 이제 임상 심리사, 네. 그다음에 장례 상담원, 뭐 장례 지도사 이런 이거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결혼 상담원도 있고요. 예.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예. 예. 뭐 매표원, 금표원, 뭐 큐레이터, 뭐 문화재 보조원 오. 등등이 지금 뭐 이것도 일부의 직종일 따름이죠. 뭐 12,000개 직종은 오죽하겠으며 네. 미국과 같이 뭐 2~3만 개 직종 있는 데는 또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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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인데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준비는 뭐 빠를수록 좋고요. 네. 지금은 이제 30, 40 대, 50, 60대 뭐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은 이제 70대 되신 분들은 네. 지금 가진 본인의 특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잘 찾아보시는 것 네. 어떤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래 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정년도 길어지고 네. 예, 일자리도 오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만 예. 가지고 너무 안심을 하실 게 아니라요. 네. 향후에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래는 동시 다직종 시대가 도래해서 모든 직업에서 3~4개 정도의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공부 열심히 본인의 하고. 전문성을 만들어 네.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50, 60대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자신의 인적 자본에 좀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 초저금리 시대인데요. 네. 예. 금융 자산에 넣어놔봐야 이자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예. 인적 자본에 투자하라. 예. 자식한테 투자하는 예. 부분을 본인한테 좀 투자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많이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총정리해본 느낌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시간 노인 일자리를 주제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집앤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요즘 손맛 뜨면 맛있죠?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뭐가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죠? 맞아, 맞아. 괜찮아요. 전 세계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 주니까.
투자는 넓게, 위험은 분산해서 적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안심이다. 삼성증권 팝 UMA.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드디어 운정신 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의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리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프리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엔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